아유, 이 출출하네. 뭐 먹지? 응? 간만에 우리 조상네 가서 이 닭가락이 선지에 잡고 먹을까? 아, 아니야, 아니야. 선지 말고 그 차돌베기에 된장찌개 어때? 응? 그거 국자로 주는 거지? 아이, 그 언제는 뭐 돈 냈나? 야, 죽이는데, 어? 나 이효리 되겠어? 그래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다들 된다니까요. 자, 다음 동작은요. 밤에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아유,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난 하도 굶었더니 허기 진다, 허기져. 누군 안 그래? 나는 마지막으로 잠자리 한 게 작년 크리스마스다. 근데 겨우 5분 만에 후딱 끝내고 나더니 그 인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유, 뭐라는데? 내년 크리스마스 때 보자. 아유, 진짜. 아, 말씀 오시네. 김 선생. 인사하시죠. 새로운 요가 강사, 한혜린 선생입니다. 네? 새로 와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한번 했었죠. 우리 요가 직장인 반 증설하겠다고요. 아, 그거 제가 맡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처럼 주관을 쭉 맡아주시고 아무래도 직장인 반엔 뉴페이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히 한 선생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가시죠, 한 선생. 네. 아, 뭐야. 지금까지 여기 요가반은 우리 김 선생님이 다 맡아서 한 건데. 무슨 요가 선생이 저래? 치마 봤어? 티가 다 보이겠더라. 누굴 홀리려고 저렇게 다 보여주고 댕겨? 아빠도 꼬리가 아홉 개야. 안 그래요, 김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아, 회원수 적어서 맨날 적자라 그러면서 강사 한 번 더 드릴 돈 있으면 내 월급이나 올려줄 것이지. 안 그래? 어. 아휴, 아주 생긴 것도 딱 여우같이 생긴 걸. 아니, 어디다 갖다 들여놓겠다는 거야? 아니, 어디서 요가를 배웠는지, 딴 걸 배웠는지 알 게 뭐냐고. 혹시 그 치마 짧게 입고 키 좀 큰 여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그 며칠 전에 운동하고 나오다가 언뜻 본 것 같아서. 또 눈 돌아가셨구만. 아이, 눈이 돌아가긴 누가 돌아갔다 그래. 내 스타일 아니거든. 퍽이나 아니겠다. 그저 쭉쭉 빵빵만 보면 옆에 마누라가 있든지 말든지 눈이 180도로 돌아가는 인간이. 아이, 보라고 다 내놓은 걸 안 봐주는 것도 매너가 아니지. 뭐가 어쩌고 어쩌고. 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아, 에이, 그게 아니고요. 예, 허리에 힘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예. 아, 그러다 허리 나가. 힘 빼시고 조금만 숙여보세요. 예, 예. 이렇게요?
저 그럼 칠게요. 아, 예, 예, 예. 후샤! 무엇보다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이 유연성을 길러주는 데는 요가만한 운동이 없거든요. 특히 허리 유연성을 길러주는 데는 요가가 탁월하죠. 아, 예. 관심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세요. 게임 코칭도 가능하니까. 혀야, 방금 봤냐? 나한테 윙크하는 거. 무슨 소리야? 날 봤는데. 어허, 이 사람들. 나한테 했다니까. 아니야. 아니긴, 분명히 날 봤다고. 나라니까, 나. 어. 아니야, 이 까짓 말. 어, 이 사람들. 이경 씨. 네. 있잖아. 이번에 요가 신설된 반. 아, 직장인 반이요? 어, 그거 접수한 회원 있어? 없지? 아니요, 벌써 한 반 정원 다 차서 새로 한 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니, 여자 직장인들이 요가를 그렇게 많이 들어? 예전에도 한 번 만들었었다가 사람 안 차서 폐강했었는데. 그게요, 선생님. 그 반 수강생들은 다 남자예요. 뭐? 호흡을 들이마시고 자, 내뱉으면서 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허리가 허리를 숙여주세요. 허리로.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운동한답시고 저러고 있는 걸 지 마누라들은 알까? 아유, 참. 저 요거 오늘 제가 막바라서요 풀맥에서 다림질 대백합니다. 신나구나. 오늘 제 강의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이라 떨려서. 아, 떠는 게 그 정도면 안 떨면 얼마나 잘하시려고 그래요? 내 말이 선생님 오늘 첫 강의도 그냥 시원하게 잘하셨는데 우리 회식 어때요? 회식이요? 아, 그럼 그 저희 식당에서 제가 쏘겠습니다. 식당 운영하시나 봐요. 아, 예, 이 제 입으로 이 자랑 같아서 그렇긴 한데요. 이 동네에선 규모가 제일 큰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돈 많으신가 보다. 아, 예, 많긴요. 그냥 먹고 살고 남는 정도죠. 아이고, 이 조 사장. 이 사모님 기다리고 계셨나 보네요. 김 선생님이 사모님이세요? 예? 아, 뭐. 운동 끝났어? 어. 그럼 나 좀 봐. 지금? 조사장, 얼른 가봐. 재수 씨가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선생님, 가시죠. 우리 조 사장은 가야 되니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 네,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그 집에 수업하는데 꼽사리 껴 들어가 있냐고! 당신 나한테 예전부터 그랬잖아. 요가 좀 배우라고. 남자가 무슨 요가냐면서 펄쩍 뛰는 게